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분홍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아이돌 차트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홍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송가인씨가 득표율 26%에 해당하는 28,248표를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송가인씨와 핑크 정말 잘 어울리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셀럽 이상형 월드컵 OT256 여성부에서 9번째 우승을 차지해 화제입니다. 앞서 송가인 씨는 46시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47시즌에서도 송가인 씨가 1위를 차지해내며 벌써 9번째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송가인 씨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의 팬분들이 스타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해 화제인데요. 앞서 지난 19일 송가인 씨의 공식 팬카페 어게인 회원분들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1,400여 명이 참여해 희망브릿지 전국 구호협회에 5,540만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홀트 아동복지회 측에 따르면 송가인씨의 팬분들은 지난 한 달간 가수의 이름으로 모인 아이돌차트 후원금을 복지회 측에 쾌척했습니다. 아이돌차트 후원금 기부 방식은 스타의 팬분들이 유료 결제를 할 경우 포인트를 보너스로 지급해 팬분들이 스타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홀트 아동복지회 측은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심리, 교육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희철씨가 송가인씨와의 친분 인증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에는 케이블 채널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20세기 히트송에는 김희철씨가 송가인씨와의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에 김민아씨는 친하니?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희철씨는 송가인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김희철씨는 오빠가 녹화 중인데 여기서 가인이가 나는 나비 부른 거 나와서 내가 우리 가인이가 이랬더니 김민아가 왜 친한 척하냐고 그래서 전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송가인씨는 아우 친하지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희철씨는 그래 우리 가인이가 보내준 갈치도 맛있게 먹었잖아, 가인아 고마워, 우리 한잔 하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희철씨는 송가인씨에게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어 김민아씨에게 봤지? 이래 라며 파워 당당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송가인씨의 빠른 판단력이 돋보였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